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얼스프 TV의 리얼스프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워요. 안녕. 오늘은요, 리얼스프 영재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업들에 대해서 소개해 볼 거예요. 사용기호 수업은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별로 나눠져 있고요. 저학년인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신문 읽기 수업과 실험 탐구 수업,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나와 있는 창의력 탐구 문제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함께 풀면서 창의 융합 능력을요, 쑥쑥쑥 키워주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전 과정에 대한 정리가 끝난 친구들에 한해서 중등교합 과정을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으로 개통별로 나누어서 쭉 정리하고요. 매 수업 시간마다 신문 읽기를 통해서 그 신문 속에 있는 내용들과 이슈들을 잘 정리해서 그 노트에 정리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등브릿지 과정이라고 있어요. 중학교 6학년까지 친구들이 중등과정 다 끝내고 난 이후에는요, 고등과정 넘어가게 되는데요. 고등과정에서도 물리와 화학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물리화학을 고등브릿지에서 잘 정리하고 난 이후에는 통합과학책, 즉, 화이트업 교재라는 게 있어요. 그 교재로 통합과학, 물리화학을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물리원과 물리화학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맞춤 수업이 바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전부 다 재능이 다양하죠. 또 하나는 그 재능별로 또 원하는 경우도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친구는요, 국어나 사회가 필요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거나 또는 유학을 갔다 왔거나 또는 외국에 잠깐 있다가 돌아온 친구들이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적응을 시켜주기 위해서 신문을 통해서 국어나 사회 공부를 시켜줄 수 있고요. 적절하게 그 진도가 잘 맞춰지게 되면 진로에 있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과정을 물리나 화학을 깊이 있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진로가 좀 더 분명해지고요. 또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탄탄하게 진로에 맞는 수업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수업이 리얼스프 영재 아카데미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요, 아래에 있는 사이트로 들어가시고요. 또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은, 또는 여기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리얼스프. 그래야겠다. 리얼스프 저거. 사진 올려주게. 앞에서. 감자 스프고 호박 스프죠. 네. 아, 리얼 스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게요. 안경 괜찮아요? 지금 딱 좋아요. 그대로. 시작. 리얼 TV. 한 번 더. 리얼